성경 봉독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 왕이 되었을까? 다윗이 왜 왕이 되었을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 왕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왕들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즉,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한마디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자기가 신이라 착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100이면 100다 그렇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독재를 하고 싶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닌데 하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결혼만 잘해도 어떻습니까? 시집을 잘하고 장가만 잘 가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물질 축복임에도 그러는데 권력이 임하면 죽는 것입니다. 다 파리 목숨이요, 하루살이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럴진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육적으로는 능력이 좋다. 야, 유대인들은 DNA가 다른가 봐. 머리가 너무 좋다. 왜 능력이 많을까요? 왜 능력이 좋을까? 풀기 힘듭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모태신앙이죠. 어릴 적부터 태교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DNA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집니다. 옛말에 사람께 3년이면 풍어를 얼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태고적의 지혜입니다. 그게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좋은 소리를 듣는데 당연히 흉내 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어차피 신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다가는 4분 5열 전신만신에 가나안 땅 부족들 족속들 이민 갈 수밖에 없고 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이고 뭐고 민족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국가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이 있기 때문에 다 기화해버립니다. 그걸 본 거예요. 모세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시키지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 심판의 시간,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배울 수 있습니다. 3세대가 같이 가나안 입성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나, 아버지, 할아버지. 3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40년이면 40년 동안 수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을 공부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그래서 때가 되면 가나안 입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바벨탑이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맞지? 당연히 탑을 쌓아야지.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야지. 모래성도 쌓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입에서 언어가 달라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시대 바벨탑뿐만 아니라 그 시대 바벨탑이 바벨성이 무너졌듯이 지구촌 곳곳 민족과 국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시대 때 바벨탑이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나와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을 말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배고파도 가나안 입성이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일제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립을 해야 돼. 이 사상이 흐르시면 아니 되지.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일본을 미워할 줄 알아야지. 일본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일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를 먹여준다 할지라도 일본인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조선인을 더 귀하게 얘기해야지. 더 소중히 얘기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무릎을 꿇어도 마음의 무릎, 심령 굴복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들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율법이라는 말씀을 새기고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정신이 가슴 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 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을까? 6.25가 왜 일어났을까?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못 막았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50년도에 세상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중국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끼리 싸웠습니다. 왜 그리 됐을까? 여러 등등 정치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의 사명자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이 이 미친놈이 김구 선생을 죽였습니다. 김구 선생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분인데 독립에 앞장서고 그토록 진짜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평화와 사랑과 평화와 백성을 위해서 죽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를 하고 호소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그럼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큰일 납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 당시 독립을 이룬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독립을 외친 사람을 중심해서 하나 됐었어야 합니다. 독립의 우두머리 대장을 보호했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보호를 했어야 합니다. 어찌 감히 이름이 안두익인가? 어찌 감히 그러한 사람이 그 선생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운세권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사라지면요 떠나요. 배 놓쳤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근데 물대를 잘못 맞으면 아무나 사공이 될 수 없습니다. 베테랑이 나야 합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다 살릴 건데? 한 명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나타날 때까지 사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독립의 사명자가 나타났고 그 일을 해내는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 민족적인 우리나라 영웅 열사입니다. 그것도 일본이 죽인 것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살아 있었지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감옥에 얼마 있지도 않고 나와서 버젓이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복받는 사람이 있고 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울왕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천지신령을 믿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도 나왔고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가 건태가 도마뱀을 키웁니다. 도마뱀이 주인을 알아볼 때 주인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겁니다. 도마뱀한테 말을 할 겁니다. 네가 낫다. 사람들 내 마음을 몰라준다. 도마뱀아, 너는 돌대가리가 아니야. 차라리 네가 낫다. 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마뱀이 쩌럭쩌럭 따라오고 만약에 뭔가 모를까 신호를 보내고 여러분 그냥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부산의 예수의 예정이가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 옹이하고 꼬니가 있고 돌체가 있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위로자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애교를 보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그렇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족하지만 동물이 얼마나 부족해요. 돌았으면 자기밖에 모르잖아. 특히 고양이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인에게 비비고 주인이 울고 있을 때 와서 울지 말라고 옆에서 얼렁 서성 걷습니다.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엄마 울지 말라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슬퍼서 울다가 또 기뻐서 울죠. 관객께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족하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밖에 모르지만 애를 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제 저희 아들놈이 하니가 어제가 아래네 고양이한테 밥 준다고 추룽가 뭐 사준다고 그놈이 저한테 뭘 사준 게 없어요. 근데 고양이를 돌봐야 된다고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처음에 물을 줬다고 하면 운동하다가 고양이가 이 쳐다보는데 파장이 물을 먹고 싶어하는 파장이더래요. 지가 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뚜껑에다가 물을 부어넣고 차를 비켜주니까 그 물을 먹더라는 거야. 그러더만 자기 용돈 2,000을 들고 나가서 마트에서 추루를 사서 고양이한테 주고 싶다는 거야. 갔다 와. 나가더만 들어오질 않아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1시간이 됐는데 고양이가 잘 먹는지 자리를 비껴줬다가 또 짤고 먹으면 또 자리를 비껴주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양이만도 못한가? 그 아이의 그 사랑. 아이도 전할진데 부모는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하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고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한테 구하도록 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았다. 능력이 많아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능력이 없지만 네가 좀 부족하고 2%가 부족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너를 부족하다고 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나 여호와를 네가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가 펼쳤던 지난 역사를 네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자들에게는 다 눈을 가리시고 우리처럼 무지한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진짜 잘 나갈 때, 진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믿음이 변치 않는 삶,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생 고생을 할 때, 진짜 힘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혼자였을 때, 몇명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 그때 순종한다, 무릎을 꿇는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시한다. 여러분, 정말 큰 것입니다. 잘 됐을 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받았을 때 못하면 그건 진짜 변망덕한 거지. 더 잘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못하더라. 못하게 되더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지자가 나무랬을 때, 선지자가 야단 쳤을 때, 다윗 왕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책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잘못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낳을 때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 또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물과 나무와 흙과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있듯이, 양식이 있듯이 우리 사람 또한 마찬가지, 남녀가 만나서 생명을 낳을 때는 반드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사랑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정신입니다. 마음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올바르게 키울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처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둥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녀가 만나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낳으실 때, 교회를 탄생시킬 때 그냥 탄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호흡만 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도록 하라. 살아만 있으라. 날개만 접지 마라. 믿음만 가져라.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호흡만 하면 됩니다. 호흡만 하면 부모가 먹을 것 주고, 애 교육시켜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옷도 입히고, 애를 성장시키죠. 부모가 다 해줘요. 24시간.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탄생시켰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만 있으라. 호흡만 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참 희한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마스크 안 차도 돼. 나는 괜찮아.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오그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였습니까? 출애굽하는 시대였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시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골로 갑니다. 죽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버립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예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 못 가서, 쇼핑 못 가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 내 취미 활동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봐야 되잖아요. 묘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래? 재수 진짜 없는 겁니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야? 차라리 월급 못 받은
돈 못 벌더라도 코로나 안 걸리고 집에 있는 게 낫지. 평소 원한 품었다. 평소 진짜 미운 사람이 있다. 코로나 걸리면 가서 뽀뽀해 보면 끝나는 겁니다. 가서 끌어나 본다. 친구야 반갑다. 내 술 한잔 사줄게. 내 밥 한 끼 사줄게. 끝나는 겁니다. 묘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저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문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직접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러분 악수만 해도요 달라집니다. 조사 들어가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사업하러 가는 사람, 교회 가서 나는 찬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형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 보고 가는 사람, 믿음대로 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전도하는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끝. 지금 전도하러 다니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몸가짐 잘하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쌀은 있잖아. 쌀, 밥. 밥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서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KF94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KF80도 안 됩니다. 3중 마스크 안 됩니다. 그냥은 되지. 왜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진짜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일반 마스크는 안 됩니다. 3중 필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3중 필터라도 KF94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90% 이상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는 여러분이 평소에 착용하는 마스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꼭 확실한 걸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1,500원인가 한 장에 그렇습니다.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저도 내일부터 마스크를 새로 싹 바꿀 겁니다. 더워도 그래 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너를 낳았도다입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낳으셨습니까? 저희들을 낳으셨습니까? 그러면 책임져 주시고 태어날 때 다 하늘이 주시는 달란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낳으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기도할 것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겁니다. 몸에 열이 난다, 자꾸 기침이 자꾸 심해진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몸조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저도 오늘부터 설교할 때 마스크를 끼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올 때 나갈 때 항상 마스크
작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직장 사회생활 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란을 잘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대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과 더욱더 우애가 두터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소서.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는 생존 방법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모두 다 각자 처소에서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때에 따라 준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